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저희 비스트의 자켓 촬영 현장인데 가을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져서 분위기에 맞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자켓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good, good, good. 동훈, 근데 렌즈 높이 이게 자꾸 걸려. 조금만, 어, 이렇게, 오케이.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바늘처럼 서로 등 돌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BGM이 굉장히 신나는데 저희 노래는 조금 가을에 맞춰서 굉장히 가을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듣기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정성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아마 뭔가 되게 외로워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자세는 사진 찍는 사람이 더 안 찍혀. 안 찍혀. 좋은 카메라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왜 이따구로 나오죠? 모르겠다. 어, 뭐야? 사진은 나한테 배워. 어? 사진을 너한테 배우라고? 응. 왜? 야, 사진 잘 찍어. 여기 사진은 잘 찍지만 본인은 못 찍잖아. 그 와중에 VR은 좀 길게 뽑아서 좀 더 올려줘야 돼. 오케이, 오라이트. 좋아요. 야, 조금 더 프론트로 와도 돼, 내 친구가. 어? 이건 에베레스트 아, 등산했을 때. 긁어야겠네. 아니, 날 잡는 게. 어, 어, 어. 거기서 이제 지금 라인을 좀 뽑아. 뽑아서 내밀면 돼, 지금. 팔 어떻게? 안 아파. 멋진 그림을 위해 사람이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안 돼? 아, 찍고 계셨어요? 동훈 씨 역시 언제나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아니에요. 작가님이 시키니까 한 거죠. 굉장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무대에서도 이 자연처럼 표현할 거예요. 카메라 한번 살짝 올려다 볼래?
이렇게 엉덩이만 대고 몸 이렇게 약간 앞에 숨으면서. 12시 30분에 시계 바늘처럼 서로 등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린 마치 12시 30분에 시계 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끝. 끝을 몇 번 했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는 이제 머리 아프죠. 수고하셨습니다. 인시심 앨범에 네. 그 자켓 촬영 현장 뮤직비, 아 자켓 촬영 현장 네, 자켓 촬영 현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는 가을에 교향곡 같은 그렇죠. 보이그룹이 시도하지는 않는 네. 또 근데 저희는 또 합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멋지게 소화해낼 예정이고요. 네. 또 저희 비스트만의 색깔로 네, 예쁘게 색칠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이번 네. 타이틀곡은 진짜 제가 역대급이라고 자부하고요. 네. 자, 그러면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보시죠.